뭐 관피아, 마피아, 해피아, 언피아, 정피아 각종 피아들이 많이 있는데 북쪽에선 조피아라는 게 있나 보군요. 네. 조식을 짠다는 이 좋은 거 같은데 어떤 이유인지 좀 설명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북한의 노동당 조직 지도부가 네. 북한의 사실상 권력을 좌지우지 당, 정, 군을 아우르는 막강한 핵심 실세가 되고 있다는 소식 오늘 아침자 동아일보에서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바로 김정일이 조직 그 권력을 승계할 때 아버지 김일성으로부터 권력을 승계할 때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바로 그 핵심 실세가 지금 노동당 조직지도부가 되면서 김정은을 사실상 좌지우지한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는 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자, 조직 지도부라는 곳이 저렇게 막강한 건가요? 저게 뭘 하는 데길래 저렇게 저기 출신들이 이렇게 출세하고 다 장악하는 거죠? 네, 얼마 작년 네. 12월이죠. 장성택의 처형을 잘 지켜봤을 겁니다. 당시 장성택의 직함이 노동당 행정부장이었죠. 노동당의 행정부와 조직지도부, 양대 산맥입니다. 당이란 건 북한에서 모든 거에 우위하는, 당이 최고의 우위에 서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김정은이 지금 갖고 있는 직함이 당 제1비서 아니겠습니까? 당이 모든 걸 지도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조직지도부는 모든 당의 사업, 관장하고 있는 핵심 부서입니다. 저게 조직 지도부라고 하는 게 네. 중국도 북한도 비슷한데요. 네. 한마디로 인사권을 모두 쥐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가장 힘이 아하. 셀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결국 남이고 북이고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누구를 발탁할지, 누구를 중용할지 그런 문제, 그렇죠. 인사권을 다루는 데가 가장 힘이 세다 네. 그런 그 얘기죠. 중에서도 고위 인사들의 네. 인사만 바로 네. 다루는 곳이 조직 지도부다. 이렇게 한 합니다. 가지 굉장히 특이할 점, 네. 김여정은 김정은의 동생이죠. 노동당 조직 지도부에서 김정은에게 건의해서 김여정을 노동당 조직 지도부로 보내달라. 네. 이렇게 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여정 조직지도부에서 활동하고 있으면서 김정은의 뜻을 받들고 네. 노동당 조직지도부를 끌어가는 핵심 실세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자기 친동생, 네. 여동생을 다른 곳에 둔게 아니라 조직지도부에 뒀다. 네. 결국 인사 문제를 담당하는 거니까 이런 데서 일하다 보면 네. 북한 내 권력층 주변에 있는 지배층 사람들의 그렇죠. 일거수일투족 면면을 다알수 있는 위치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 네. 김정일의 길을 걷게 하는 그런 어떤 지도자 수업을 받게 하는 부분이 될수 있고요. 또 네.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노동당 조직 지도부 인사들이 네. 각계각층의 요직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홍병서, 얼마 전에 최룡해를 대신해서 총정치국장이 된 인물이죠. 바로 노동당 조직 지도부 제1부부장 출신입니다. 지금 투표하는 사람이 바로 김여정인가요? 그렇죠. 네. 네. 자, 김정은 바로 친동생, 여동생 하나인데, 자, 결국 여동생, 자, 바로 뒷줄에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조현준, 네. 당그 정치국의 후보위원이 된 사람도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출신이고요. 김평애, 당 비서 역시 당 조직지도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모든 체제, 모든 실세, 핵심 자리에는 당 조직지도부 사람들이 다 깔려 있다. 성난 늑대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북한 내에서 이 조직 지도부에 대한 평가 별로 안 좋은 모양입니다. 네. 이때 같다. 네. 이리, 승량이 별로 이게 어감이 안 좋은 말들인데, 그렇죠. 북한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 이리 보네요. 때라 하면요. 뭐, 네. 먹을 것, 그다음에 자기들이 취할 것, 그런 이권이 있으면 인정사정, 가리지 않고 뜯어먹는 그런 아주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지금 네. 당 조직 지도부가 당 행정부가 갖고 있던 모든 조직과 기구를 흡수하면서 북한을 좌지우지하는 조피아, 실질적인 조폐 행세를 하고 있다. 이런 그 분석이 정부의 어떤 그 대북 소식통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직 지도부가 마피아처럼 권리를 행세하고 권한을 행세하고 있다. 북한에도 결국 핵심적인 것은 조피아가 장악하고 있다. 그것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번 소식은 국내 정치 얘기로 잠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줄줄이 낙마하고 있어서 7월 30일 재보궐선거 판이 커지고 있는데 한 곳만큼은 전혀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것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